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노태우 묘역 특혜 반대 진보당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진보당 파주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보당의 대선 후보이십니다. 김재현 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진보당의 경기도당 위원장 신건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고향 파주지부 최수근 의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노동단체 대표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과 취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전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국가장이 진행되면서 국민적 논쟁과 그리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장이 끝난 지금부터가 끝이 아니라 49제까지 이곳 파주에서는 또 다른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5.1장을 치르는 국가장 기간 동안 노태우 유족들은 이곳 파주에 들려서 몇 군데를 돌아본 바가 있고 저희 파주 지역 진보 정당들과 시민사회, 특히 진보당은 강력하게 파주에서 묻히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유족들의 주장은 평소 남북 화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북녘당이 내려다 보이는 곳을 선택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이곳 파주가 헌법 정신을 유리했던 사람이 그리고 장준하 선생이 묻혀 있는 그곳 통일동산에 범법자가 묻히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동아경모공원이라고 얘기하는 이북 오도민회가 주관하고 있는 장지를 돌아보고 갔었는데 그 이후 다시 유족들은 마음이 바뀌어서 북녘당이 잘 내려다 보이는 산림청 절대 산지 부지를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개인의 그리고 범법자의 죽음이 이곳 파주 시민들이 그토록 아끼고 국가가 보존해야 될 땅을 임의로 주면서 특혜를 벌이면서까지 노태우의 죽음을 국민들이 기억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현재 산림청에 특혜를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이 특혜를 용인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 진보당은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우리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억하려는 행위는 그저 과거를 떠올리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국가의 기억, 기념 행위는 한 사회의 집단 기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사의 서술, 역사적 진실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과거를 어떻게 인식, 기억하느냐 하는 한 사회의 집단 기억은 사회적 의미와 더불어 정치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배 권력은 통치와 지배에 유리한 집단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근현대사는 분단 독재 세력들의 역사 왜곡에 맞선 민중들의 집단 기억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깨기 위한 투쟁, 4.3 항쟁의 진실과 이름을 찾는 투쟁, 5.18 광주 학살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투쟁,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투쟁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억 투쟁이 곧 역사 투쟁이고 정치 투쟁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5.18 학살자 노태우 국가장 결정의 엄중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군부 독재에 맞선 5.18 민중들의 피어린 투쟁, 이 역사의 진실을 알려내기 위한 전국적 투쟁이 없었다면 민주화도, 민주정부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정부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미화 발언과 사과쇼,
이재명 후보의 노태우 국가장 존중 발언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기억 행위는 역사 왜곡을 불러들이고 역사의 진실도 덮어버리며 끝내 적폐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입니다. 이곳 통일동산에는 고 장준하 선생님이 계신 곳입니다. 노태우 안장을 결정한 파주시의 몰 역사적 행태를 규탄합니다. 고 장준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저의 심정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조국을 찾아야 한다는 목표물을 똑바로 겨냥한 젊음이란 무기입니다. 조국애를 몰라서 조국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조국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해 우리의 선조들은 조국을 팔았던가. 우리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으련다. 나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가슴에 피눈물을 삼키며 투쟁하련다. 고맙습니다. 제가 구호 같은 거 외치면 네 번째 마지막 구호를 세 번 반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태우 묘역 특혜를 반대한다로 하겠습니다. 노태우 묘역 특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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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묘역 특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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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신건수. 네, 한 번만 더. 두 번 더 외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노태우 묘역 특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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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묘역자성 특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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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건수 경기도당 위원장님. 네, 낭독 있겠습니다. 노태우 묘역 구교림 특혜를 반대한다. 한 개인 노태우의 죽음으로 다시 한번 국민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 개인 노태우의 죽음으로 다시 한번 국민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정서와 달리 노태우를 국가장으로 예우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묘역 조성에 특혜를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곳 파주시 탄현면 검단사에 임시 안치된 노태우의 묘역을 조성하기 위해 통일동산 인근 보전산지 구그림을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노태우의 유족들이 묘역 조성을 위해 통일동산 인근 구그림 991제곱미터의 를 사고 싶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기 때문이고 구그림을 선택한 이유가 애초 검토했던 동화경무공원보다 임진강과 북쪽 북녘 땅이 조망이 더 좋아서 가족협의에서 바꾼 것이라고 한다. 도대체 노태우 유족은 대한민국 법과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서야 자신들이 보기 좋다는 이유로 여기였으면 좋겠다고 찍어 개인 노태우의 묘역으로 요구한단 말인가. 보전산지는 국방, 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공용 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의 전용이 금지되어 있다. 산림청 관계자도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구그림을 특정 개인의 장지용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노태우 유족의 파주 구그림 묘지 조성은 산지 보존의 목적에 반하는 반환경적 행위이며 토지 개인 매각이라는 불공정 특혜다. 문재인 정권에게 묻는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가장 특혜에 대한 국민 분노가 보이지 않나. 진보당은 노태우 묘역의 파주 구그림 내 특혜 조성을 반대한다. 특히 노태우의 국가장을 결정하고 묘역 특혜 조성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은 5.18을 계승한 헌법정신에 반하고 온 국민인들이 반대했음에도 국가장을 결정하더니 지금은 파죽 구그림 묘지 조성을 추진하며 또다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진보당은 군사반란, 내란, 부정축제 등으로 실형을 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당한 개인 노태우에게 그 어떤 보통 사람 이상의 특혜가 부여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태우 유족들도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대신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노태우 묘역 조성까지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다. 2021년 11월 12일 진보당 경기도당. 네. 다시 한번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묘역의 특혜 조성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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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묘역의 특혜 조성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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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노태우 묘역의 특혜 조성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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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